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사람이 정말 무식하면, 멍청하면 어디까지 용감해질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내 옛날 남친과 바람피웠던 대학 동기냔 결혼식에 뭐 비록 의도를 한건 아니지만 똥물 오지게 뿌렸어요. 원제, 내 옛날 남친이랑 바람난 친구의 결혼식. 제목을 이렇게 써 놓으니까 마치 지금의 전 남친과 이 거지 같은 게 결혼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얘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절대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의 아니게 얘 결혼식 똥물 오지게 뿌렸는데요. 이게 지 열받는다고 지금 대놓고 시비를 걸어서 그냥 확 밟아버릴까 싶거든요. 그런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싶어가지고 또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글 써봐요. 참고로 저희는 30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동아리 선배를 만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남자랑 제 동기가 바람을 피운 거지요. 그리고 이두 연놈들이 바람 피우는 걸 제가 알게 된건뭐 다른 거 없어요. 사실 티도 안 나서 나 전혀 몰랐거든. 그러니까 바람 핀 동기가 그때 당시 다른 동기랑 같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했었다 이 말이죠. 저는 기숙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다른 동기가 일이 있어가지고 얘한테, 야, 나 오늘 어디 어디에서 밤샘 할 거야. 그렇게 알아. 이런 소리를 했었고, 이 거지 같은 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방으로 그 자식을 끌어들였는데요. 그렇게 둘이 술 처먹고 새벽에 합치하는 그 꼬라지를 다른 동기가 방으로 다시 왔다가 목격한 겁니다.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다시 들렀대요. 그리고 바로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이 모든 걸 알게 됐죠. 뭐 이런 경우 다들 그러겠지만 저 역시 바람은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동아리 선배랑 그 순간 바로 찢어졌고요. 이 동기도 마찬가지죠. 그날 바로 손절 때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대학 동기긴 했어도 정말 친했던 무리는 각각 달랐어요. 또 걔가 쪽팔려서 그런가 바로 휴학 때리고 동기들 모임에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딱히 뭐 불편하거나 열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물론 저도 사람인데 가끔 생각나면 아작아작 씹으며 욕을 해대긴 했죠.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고 흐르고 흘러 얼마 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톡방에 얘가 갑자기 불쑥 쳐끼어 들어온 겁니다. 처음으로 온 거였어요. 순간 이게 뭔 일인가 했는데, 이게 또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얘를 초대한 다른 동기, 걔가 이번에 얘랑 같은 회사를 다니게 됐고, 그러자 자기 결혼한다며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초대를 해준 거라고 해요. 솔직히 그래요. 보자마자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냥, 뭐야, 이 거지 같은 게 여길 왜 처기어 들어와? 이런 말이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오고 그랬죠. 그래도, 이미 오래전 일이고, 또 이제 와가지고 싸우는 거 역시 볼품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쌩까고 있는데, 얼씨구, 이것 좀 보소. 완전히 미쳤네? 처음엔, 얘들아, 다들 잘 지냈어? 이렇게 안부 좀 묻고 그러더니, 갑자기 모바일 청첩장을 쳐 올리면서 결혼을 한대요. 오라고. 근데 뭐, 저야 당연히 갈 생각 없고, 추계할 생각도 없죠. 그냥, 아유, 동네 똥개 한 마리 들어와 짖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해당 동기들 모두가 모여있는 톡방 말고, 다른 톡방이 또 있거든요? 참고로, 해당 동기 톡방은, 저희 동기들 전체가 다 모여있는 방으로, 인원수가 한 150명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게 아니고, 뭐, 동창회가 있다든지,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뭔가 일이 있을 때, 알림이 용도로 쓰는 그런 톡방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다른 톡방, 이거는 친했던 무리가 따로 모여있는 방이에요. 수다 떨고, 지금도 자주 만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런 방인데, 저를 포함해 총 38명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친했던 무리들이 따로 모여있는 이 2번 단톡방 말이죠. 여기는 걔가 못 들어왔어요.
여기서 친구 하나가 얘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며 야 니들 꽁꽁이 결혼식 갈 거야? 이런 말을 시작 하나 둘 뭐 어쩌지 어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야 우리 그날 끝나고 오랜만에 나온 애들끼리 다 같이 모일까? 뭐 이런 구체적인 놀러갈 계획까지 세우고 뭐 그렇게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어 그래 니들 잘 다녀와라. 근데 나도 니들이랑 놀고 싶으니까 끝나고 어디서 만날 건지 그거나 이야기해줘. 이렇게 대화를 올렸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친구 하나가 정말 모르겠다는 느낌으로 어? 야 꽁꽁이 너 걔 결혼식 안 갈 거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야 장난하냐? 내가 미쳤냐? 거길 왜 가? 딱 이렇게만 보냈는데 다들 그 순간 기억이 났나 봐요. 바로 여기저기서 아 맞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깔깔깔깔 뭐 이런 글들이 확 올라오더니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우리 그날 어디서 모일까? 뭐 이런 얘기로 다시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결혼식 당일 바로 어제죠. 저는 애들이랑 만나가지고 뭐 잘 먹고 잘 놀고 그렇게 잘 끝내고 왔는데 그 바람 피웠던 애가 저한테 저녁에 연락을 해온 겁니다. 내용이 되게 긴데 대충 추려보면 아래와 같아요. 야, 네가 애들 선동질한 거 다 알고 있어. 애들 내 결혼식에 아무도 안 왔다. 내가 잘못한 건 알고 있어. 근데 그거 그냥 철없을 때 딱 한 번 실수한 건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힐 수가 있어?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늘 고통을 받았었고 그런 만큼 내 나름의 책임도 졌다고 생각을 해. 무엇보다 이거 단톡방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거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어? 분명히 기억해라. 나 가만 안 둘 거야.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등등등. 뭐 난리가 나요. 아니 근데 말이죠. 저는요 다른 애들한테 딱히 막 거기 가지 마라. 어? 그냥 뭐 그런 말도 안 했고 그냥 위에 써놓은 저 말만 했어요. 내가 거길 가고 싶겠냐라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시부렁거리는 게 너무 웃겨서 말이죠. 일단 얘가 하는 말에 아무런 답도 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도 계속 대답을 하려고 톡을 쳐보내고 있습니다. 뭐라 시부리는지 궁금해가지고 차단 안 하고 일부러 놔두고는 있어요. 그런데 얘 말하는 꼬라지가 너무 괘씸해서 해당 내용을 전부 캡처해가지고 아예 그냥 150명 전부 다 있는 그 동기방에 확 뿌려버릴까 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는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 싶어서요. 아니 누가 보면 지가 피해자야. 미친 거 아니야 이 망할 거? 조금 더 밟아주고 싶거든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댓글 1번. 일단 톡 오는 거 전부 다 캡처 떠놓고 그냥 단톡에다가 얘들아 걔가 이래서 나 고소한다는데 법적으로 나 좀 도와줄 사람? 이렇게 말만 하세요. 알아서 밟아줄 겁니다. 그리고 캡처 공개하는 건 일단 참으세요. 최후를 위해서. 내 댓글. 에? 굳이요? 저거 어차피 고소 성립도 안 되는데 그냥 개무시하는 게 답이죠. 괜히 이런 상황 알려봤자 다른 사람들한테 가십거리로 씹힐 뿐입니다. 2번. 아니 37명이야 쓴이랑 워낙 친해서 안 갔다 치더라도 150명이 있는 방 어? 그게 37명 빼고도 100명이 훨씬 넘는데 거기서도 아무도 안 갔다는 건 이건 그냥 자기 행실 문제인 거죠. 대인관계가 그동안 얼마나 거지 같으면 하나도 안 가냐. 3번. 지금 보니까 독이 바짝 올라있는데 고소 빌미 따위 주지 말고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럼 지가 알아서 뒤로 넘어갈 겁니다. 뭐 이대로 차단을 하든 아니면 살살 약을 올려가지고 뭐 쓴이를 죽이겠다 이런 협박성 톡을 받게 만든다. 그럼 바로 스토킹 신고해가지고 강제로 연락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라 이거지. 그럼 100% 저거 두 번 뒤집어집니다. 쓴이가 차단하는 거랑 경찰이 차단시켜버리는 건 다르거든. 4번. 뭐라? 철없던 시절 일어난 딱 한 번의 실수라고? 아 그래 네 남편에게 네 과거 일 얘기해줘도 상관없겠네. 어차피 실수니까 뭐. 안 그래? 끌끌. 이렇게 보내세요. No, no, no. 그건 아니죠. 그러지 마요. 5번. 아? 아니 머리가 텅텅 비어가지고 안 그래도 챙챙 소리가 생긴 그런 거지 같은 거한테 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인답니까? 멍청한 사람한테는 그냥 개무시가 정답이라고요. 6번. 야 그나저나 쓰니 동기들 진짜 의리 있다. 나 같으면 고맙다고 동기들 따로 불러서 밥 한번 사는 자리에 어?
밥 한번 사고 그 자리에서 야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말도 좀 흘리고 말이죠. 파티하는 사진도 올리고 말이야. 특히 걔가 잘볼수 있는 그런 곳에 뭐 인스타 같은. 야 다들 의리 짜네요. 이미 다 지난 옛날 일이니까 뭐 어때 하고 몇몇은 갈줄 알았는데 단한 명도 안 갔다고? 덜덜덜덜. 그리고 전현도 그래. 지가 평소 동기들한테 좀 잘했으면 최소한 5명은 갔을 텐데 인성도 개썩었나 보네. 하긴 뭐 그러니까 친구 남친이랑 그짓거리도 하고 그런 거겠죠. 깔깔. 8번. 과거에 그런 짓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 톡방이 없던 애가 갑자기 몇년 만에 기어 들어와가지고 밥도 안 사면서 모바일 쳐올리는데 누가 가요? 미쳤냐? 거길 가게? 9번. 카톡 올때한 번은 바로 읽어주고 또한 번은 한 시간 뒤에 읽고 답장은 계속 씹다가 그냥 물음표 하나 보내주고 그러세요. 아주 그냥 미쳐서 대굴대굴 구르게 놀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대학 때 동기 남친이랑 바람이 난 거면 뭐 뻔하죠. 찐친 빼고는 평판 완전 개박살 났을 거고 100%야. 그래서 뭐 그때부터 멀어진 친구들, 또 이번에 아하 하면서 기억난 친구들, 당연히 결혼식 안 가지. 거기 누가 가냐고. 깔깔. 10번. 아니 애당초 원멤버도 아니고 졸업하고 몇년 만에 갑자기 단톡방에 갑툭튀 해가지고 얘들아 나 결혼해. 이랄지 하면서 다들 결혼식에 와줄 거라 생각한 것부터가 미친 거 아닌가? 하긴 뭐 바람이나 쳐 피우는 것들이 제정신일 리도 없지만. 11번. 야, 시시면 겹치인들 장난 아니게 많을 텐데 청첩장을 돌린다고? 간이 그냥 배 밖으로 기어 나왔구만. 아니 그게 잊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 정말? 진심으로? 나이가 30 중반을 바라보는 지금도 친구들 만나면 대학 때 추억팔이 오지게 하는데 어지럽다 정말. 12번. 지금 여기에 뭐 쓰니와의 의리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쓰니와의 의리 때문에 안간게 아닙니다. 그냥 그지 같으니까 안간 거지. 맞잖아요. 아니 몇년 만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모바일 쳐돌리고 있는데 누가 가? 나는 안 가. 13번. 오! 이건 쓰니 전 남친이 승리자 아닌가? 염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오래됐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잊었으니까 니들도 잊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지, 그도 저도 아니면 그냥 만만하니까, 뭐, 올 사람은 오겠지, 이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한 가지,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바람을 떠나서 10년, 15년 만에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오라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사실이잖아요, 그죠? 참, 이게, 그지 같아.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마워요.